자신감이에요. 다른 왕중왕 네. 후보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중식의 최고 기술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두 번째 후보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야, 불은 뭐 기본이네. 도전자의 요리 내공만이 왕중왕전 후보임을 인증할 수 있다는데, 지난 10월 중국 4대 지역 요리 중에 다양한 광둥 요리를 선보이며 관심을 모은 전영승 셰프가 왕중왕전 두 번째 후보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배워 광둥 요리의 진수를 보여준 전영승 셰프. 왕중왕전 자신 있으세요? 做 30년의 광둥菜 做过这个荣誉的名誉谢谢谢谢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 30년 동안 광둥 요리를 하면서 이런 영광도 있군요 하고 말씀한 겁니다. 광동 요리의 최고 진수 킹크랩 요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오, 살아있어요. 아 진짜 꿈에도 나타나겠네. 와, 뭐야 이게. 광둥은 특히 해산물 요리가 발달했지요. 그래서 해산물의 왕, 킹 오브 킹, 킹크랩 요리를 준비했다는데요. 뭐예요? 그냥 쪄서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맛의 지존! 킹크랩은 먹기 좋은 크기로 한 땀 한 땀 손질해주고요. 오, 살벌! 뜨거운 물에 전신욕 들어갑니다. 빨갛게 달아올라 식탐 절로 샘솟게 하는 킹크랩은 살과 껍질이 분리될 정도로만 가볍게 익혀주고요. 먹기 편하게 껍질을 제거해주는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아, 어떡해. 전분을 살포시 묻혀 기름에 튀겨내야 광둥식 킹크랩 요리 맛의 절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매콤한 소스와 함께 휘리릭! 30년 내공의 손목 스냅으로 불맛을 살짝 입혀줍니다. 맛있게 매운 향기가 코끝을 자극하는 전영승 셰프의 킹크랩 요리. 아, 먹고 싶어 못 참겠다 전해라. 아 진짜 못 참겠어요. 하지만 아직 요리가 끝난 것이 아니었으니 이 뭐예요? 고추로 말할 것 같으면요. 매워 보이네. 황쇠홍? 황비홍입니다. 예? 황비홍? 황비홍. 황비홍이요? 고추 예, 이름이요? 무술하는 황비홍이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무술의 절대 강자, 천하의 영웅 황비홍? 아니, 고추 이름이 이 황비홍이라고요? 믿지 못하는 제작진을 위해서 황비홍 확인 제대로 시켜주는 전영승 셰프. 향기롭고 바삭한 고추가 원래 이름인데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말도 길어지고 알리는데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황비홍이란 이름을 갖게 된 특별한 중국 고추와 튀긴 마늘을 함께 볶아 킹크랩 위에 소스처럼 뿌려주면 광동 요리의 진수! 30년 내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킹크랩 요리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제가 먹어볼 수 있을까요? 야들한 살결은 살아있네! 아, 예약해야 돼요. 살아있어! 아하.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손님 상으로 나가면 기다렸다는 듯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고요. 요리라기보단 거의 작품 수준인데 그러게요. 아름다운 비주얼에 음식 맛이야 두말하면 찬소리. 아 오늘 예약해야겠네요. 향이랑 안에 킹크랩의 매콤한 소스가 정말 잘 어울리는 맛인 것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맛입니다. KBS